somewhere above the city lights, you're falling in love. Still aware, you know it is true that you are lost, and this is a clue. Love is forever, love is forever. Tokyo. FST7이라는 Fascia Stretch Training입니다. 한국말로는 뭐 근막 확장 훈련인데 그냥 이제 근육 위에 막이 있어요. 근막 확장을 통한 펌핑으로
즉 사이즈를 크게 해서 근력과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근비대 헨리 램바드라는 분이 고안을 하셨고 이 운동법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었고 그리고 운동 효과가 있었는지 올림피아 우승자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. 제이 커틀러님도 이걸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외국에서 북미 같은 경우에는 좀 유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꽤나 유명한 운동이에요. 첫 번째 세 가지 운동은 컴파운드 운동이에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가슴 운동을 한다 치면 벤치프레스, 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아니면 체스트플라이 뭐 이런 식으로 복합관절 운동 하시고 맨 마지막에 단일관절 운동 즉 고립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. FST 7인데 7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 여기서 말씀해 드릴게요. 무게감을 좀 있는 상태에서 3세트 혹 4세트 하시고 랩스를 8개에서 12개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단일 운동이 7세트예요. 게다가 쉬는 시간도 45초로 짧게 잡아놓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을 고안한 램바드님께서 생각하기를 사이즈가 곧 근력이고 사이즈가 곧 말 그대로 근비대다 즉 근막을 팽창시켜줘서 확장시켜줘서 근막 때문에 팽창 못했던 근육들을 하여금 근비대를 일으키고 또한 근력을 가져오자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.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 운동을 할 때 체스트 운동을 이제 컴파운드 하시고 나머지 7세트를 집중할 수 있고 펌핑 운동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단일 운동을 하는 거예요. 혈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렇죠? 근육에 혈류가 들어가면 이제 근육이 커지는데 얘네들이 다시 빠지기 전에 또 운동해주고 또 운동해주는 거예요. 쉽게 생각하자면 풍선인데 그게 약간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불어주고 좀 빠져나가기 전에 또 불어주고 불어주고 해서 팽창시켜서 사이즈를 크게 만든다. 즉 근막을 확장시켜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경력이 쌓이다 보면 사이즈가 커지고 근력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하루에 두 가지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구분하세요. 나 오늘 등이랑 뭐 삼도 할래. 그러면 등 운동 세 가지. 그래 고립이 되지 않는 거. 뭐 풀업도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데드리프트도 되고 아니면 이제 바벨로우도 돼요. 그리고 그 세 가지를 했었을 때 나머지 하나만 정하시면 돼요. 그 하나지 목적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등이 두꺼워지고 싶으신 분들은 머신룩으로 하시면 되고요. 등이 좀 넓어지고 싶다. 그러면 랩풀. 저 랩풀 다운도 하셔도 돼요. 이 램바드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7세트를 무조건 해야 된대. 왜냐? 7세트 갈 때에 가장 최적화된 펌핑이 이루어진다고. 그래서 무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래서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. 많은 전문가들이 FST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해보고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을 곁들여서 또 프로그램을 구원해야 되는데 무게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어요. 하지만 강조하는 건 무게가 높아야 FST에 도움이 많이 된다. 즉 근력과 근비들이 동시에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무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세 가지 운동 있잖아요. 컴파운드 운동. 그런 경우에는 한 70% 내지 80%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쉬는 시간은 90초 좀 길게는 한 120초 마랑이 제가 직접 운동을 해봤는데 펌핑감은 솔직히 좀 많이 못 느꼈어요. 왜냐면 제가 이것을 오래 해온 게 아니잖아요. 그냥 제가 이제 해보고 나서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펌핑감 많이 못 느꼈지만 확실히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하셔도 되지만 엄청난 멘탈과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. 그리고 좀 팁을 좀 드리자면 근막 확장 훈련이래요. 그러면 이 단어에 이미 힌트가 있거든요. 근막을 확장시켜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장성 수축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벤치프레스를 할 때 가슴 운동을 여러분들이 원하세요. 3분 운동 아니고. 하면 가슴 운동 같은 경우는 수축을 할 때의 근육이 짧아지잖아요. 근막 운동이 근막 확장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. 즉 내릴 때 네거티브 운동이라 하죠. 그 네거티브에 좀 집중을 하시고 3두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힘낼 때, 수축할 때 좀 더 집중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좀 느리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다른 때의 벤치프레스보다 제가 그립을 넓게 했잖아요. 그 그립이 짧으면 넓은 것보다는 가슴이 팽창이 덜하기 때문에 일부러 넓게 잡아서 가슴 확장을 좀 더 극대화시킨 거죠. 그래서 이 운동을 추천해주는 분들은 어떤 분이 될 수 있냐? 운동을 진짜 오래 경력하신 정체에 오신 분들은 아마 말 그대로 램바드님께서 말씀하신 근막의 확장이 좀 더 덜했기 때문에
기능이 좀 덜 발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비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죠.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펌핑감을 좀 유지하고 싶고, 그 다음에 나는 뭐 바디빌딩 쪽으로 하고 싶다. 비추천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운동 스쿼트에 대해서 좀 무의미한 팽창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두가 커지거나 무리하게 가슴이 커지다 보면 자연스러운 무브먼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이 영상 아래에 아, 난 이거 좀 더 마랑님이 해보시고 어땠을까 좀 리뷰 좀 해주세요 하시는 운동들 꼭 적어주시면 제가 또 공부해봐서 직접 한번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